자, 저번 시간에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380페이지는 그 앞에서 여러분 등기부 할 때, 자, 그 뒤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 한번 그냥, 뭐예요, 흘겨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일단, 우리가 그 구조상 이용상, 거기 의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해야지. 해야 한다,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돈 많으면 자기가 뭐예요? 구분 건물로 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그첫 번째 점에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두 번째 점에 자,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도 구분 건물로 할수 있다. 이제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일반 건물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용부분에 있을 때 공용부분은 특히 이제 구조상 공용부분 이렇게 구조상 이 구조상 공용부분 있죠? 이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되고 이 귀약상 공용부분 있죠? 이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만 둔다고 이거 표지만 둔다 그랬죠? 이 표지만 둔다 그랬어요. 표지만 두는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규약을 폐지하면, 당연히 뭐 한다고, 이거. 예, 보존등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그 얘기죠, 지금. 규약을 폐지할 때는 보존등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 등기 양식은 일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대지권과 대지사용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 대지사용권, 대지권. 뭐, 대지권은 뭐예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갖는 땅에 대해서 갖는 있죠? 그 뭐예요? 권리, 그 대지사용권, 대지권 있죠? 그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고,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388페이지에 뭐예요? 자 특히 뭐예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기억 속에 자 최소한 어디에 이렇게 일동 전체 표제부에 자, 일동, 자, 예컨대 땅 위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자에 뭐가 있고, 예,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고, 갑골구 이렇게 있다 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어디에? 이 일동 건물 표제부를 반으로 나눠갖고, 위하고 아래로 나눠갖고, 이 밑에 부분에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건물 부분이고, 이건 토지 부분이니까, 법에서 이런 건물하고 땅두 개를 묶어서 이두 개를 뭐예요? 명칭을 건물 등기부라 했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붙여놓은 거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문제 풀 때 뭐가 나오면 대지권 이유 나오면 이 대지권 이유라고 나오게 되면, 대지권이라는 것은 자, 이 건물 등기부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요 각자의 전유분 표지부 아래 대지권 표시 있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 여기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본지 대면적 400이고 여기다는 뭐예요?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자, 그 건물이 갖는 땅에 대한 지분을 표시했으니까. 그런 대지기등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예컨대 사는 사람은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건물 100으로 하고 400분의 100이라는 땅 지분도 이게 같이 산 거니까. 어? 두 개를 같이 산 거니까. 자,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 안 해도 효력이 있으니까 대주권 등기 이유 나오고 뭐예요? 건물만 이렇게 나오면 이 건물만이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건물만 나오면 건물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건물만 이전 등기 하는 게안 되고 건물만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 왜? 이전 등기와 저당권은 토지까지 다 처분이 가능한 얘기니까 건물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어?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등기부 할때 했던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거기 390페이지에 이의신청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자, 이의신청은 이렇게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뭐에 대해서 결정과 뭐예요?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싶은 사람이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의의 보시면 이의제도는 등기관의 등기사무에 있어서 결정과 처분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부동산등기법의 이의신청 규정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지 않고 간편한 구제 절차로서
받도로 등기법에 규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 391페이지 이인청의 요건,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뭐예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 자, 등본기업의 열람이 왜 A라고 하는 등기부에 대해서 A라는 토지에 A 등기부를 띄워줘야 되는데 B 토지 등기부를 띄워줘야 되는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 아니게요. 그럼 우리가 자, 이 등기 간에 이 부당한 결정 처분이는 결정 처분, 그 결정과 처분 시점을, 이 시점을 뭐예요? 이 시점을 기준해서 인청하는 것이지. 절대 시간 지나서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를 모아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청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를 모아서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극적 부당이라 하는 것은 이 부당은 소극적 부당하고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소극적 부당과 뭐가 있다? 적극적 부당이라 하는 게 있다. 아니게. 이 소극적 부당은 법 맺죠? 29조에 뭐예요? 각하라면 다 뭐라고? 각하면 다 인청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 부당은 자,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각하란 걸 반대로 등기를 받은 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얘기해요. 등기가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이 등기가 실행된 것을 두 가지로 29조 각하 사유 중에 1호 관할권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요 두 가지는 등기가 만약에 실행됐으면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니까 왜 등기가 아니에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토지 위에 아까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에, 자, 이 뭐예요? 복도하고 계단 있죠? 이건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걸 등기를 받아줬다니까요. 이게 1번에 무슨 등기? 갑한테 등기를 해줬다. 자,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놈이 자기 거라고 철저멍처럼 못 다니니까. 이해관계네요. 그러니까 항상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가 인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해관계인이 생겨.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해관계인이 생기니까 이해관계인이 인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29조 1호와 2호는 등기부가 만들었으니까 그건 절대 무효예요. 왜 등기를 받아준 것까지는 좋다. 인간이 실수하니까 좋다. 왜 말소하지 않느냐. 이 인청이 가능하다. 자, 근데 만약에 29조 메토 3호부터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 9호까지 있죠? 이건 민사소송 문제예요. 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송 문제다. 그러면 9가지를 다 외워놓고요. 지문에 뭐가 나오면 예컨대 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연됐다. 동의 없이 아니면 자, 뭐 하지 않고 예컨대 자,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이것은 뭐예요? 예컨대 인간유해주가 됐어요. 무권 대리인이 등기 신청했어요. 죽은 사람이 등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유명이 첨부되지 아니하고 인간유명이 위조가 돼도 실체관계가 뭐하면 부합되면 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할 수 있다. 첨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건 이인청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민사소송 문제지. 왜?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소송 문제다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 문제니까 팔래니까 이건 소송 문제다. 뭐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인청감이 아니다. 동의 없이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신청은 뭐예요? 자, 이 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만약에 60일까지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 아, 60일까지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60일까지 못 하면 뭐예요? 이게 등기가 60일간에 말소 안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열받죠,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저게 말소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 인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집행을 정지하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사무가 뭐예요? 등기사무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지되지 않는다. 뭐가 정지되지 않는다?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 뭐라고? 사무가 뭐 하지 않는다.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등기사무가 뭐 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등기를 받아줘야 된다. 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죠? 네 글자. 이인청은 어디 해요? 이인청은 자, 지방법원에 합니다. 지방법원에 해요. 지방법원에 한다. 자, 이인청서는, 자, 이인청서는 어디다 제출해요?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자,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이 신청서를 받은 뭐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죠. 등기했어요. 각하당했어요. 그 각하당한 당사자가 뭐할수 있다는 게이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서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관할 등기소에 내요. 자, 물론 그러면 각하당했으니까 각하당하면은 당사자만 한다 그랬죠? 이해관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관계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관계는, 여기 여러분 거기 책에, 391페이지에, 그 2번에 이의신청자는 당의 결정 처분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의신청인의 여부, 그래서, 일단,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당한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만 인청할 수 있고, 3자는 없다 그랬어요. 왜? 등기부가 안 만들었으니까 3자가 있을 수 없죠. 근데 거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등기관의 등기 실행의 처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누가 생겨요? 이해관계인이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예컨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매도가 됐는데 아직 등기부는 누구로 했다는 얘기예요? 갑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을, 이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놓고, 채권자 뭐예요? 대위 해놓고. 자, 누가?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러 해놨죠? 근데 우리 병 몰래 뭐 이등기를 말소시켰어요. 그 병이 열받죠? 그래서 이등기 왜 말소하느냐? 회복하라! 라는 뭐 이해관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와서 뭐에 가는 사람? 자, 이 신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 나오면 이렇게 뭐라고? 채권자 대위 나오면 얘는 이해관계네요. 근데 거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아니자니까. 근데 방금 여기 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에 관해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되지 아니했다는 사유에서 뭐할수 없다는 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왜?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자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그래서 일단 하여튼 동의 없이 첨부되지 아니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소송 문제지. 이 소송 문제지.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이인청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 이인청하면 돼. 이인청서는 관할 등기소 내죠? 이 관할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이인청서 받아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상당한 처분을 한다 그래요. 상당한. 뭘 한다고? 상당한 처분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한 처분을 한다. 상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각하했으면 등기를 받아주면 되고, 이렇게 등기가 실행됐으면 등기를 뭐 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자,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면, 자, 이유가 없으면 어디로? 이 3일 이내로 뭐예요? 이게 3일 이내로, 3일. 이내로 어디에 지방법원 쪽에 있죠? 이 법원으로 뭐 한다는 게 송부를 해줘. 송부해 준다. 뭘 송부해 준다고? 이 신청서 받은 거 있죠? 법원으로 송부해 줘요. 우리 시험 문제 만약에 뭐라고? 당사자한테 송부해 준다. 말도 안 되는 게 어디에 송부해 준다? 법원에 송부해 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원고와 피고가 있는 소송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비송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비송 사건. 비송 소송이 아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뭐예요? 전에 이 결정 전에 이의 부기 및 이의 뭐예요? 부기 및 예, 가등기를 명해요. 이렇게 가등기를 뭐 한다는 게 가등기를 명한다. 이게 가등기를 명한다. 자, 이의 부기 및 뭘 명한다고? 가등기를 명한다. 그러면 예, 가등기를 명한다. 이의 부기 및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이의신청 중이라고 뭐예요? 1의 1번 이의에 그래 뭐 이의 부기등기를 하고 그다음 자 분명히 뭐예요? 등기사무 이의신청을 받았다 해서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그러니까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니까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누가 하고
병하고 저당권 설정해서 등기 신청할 것이다. 그럼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 을이란 사람하고 이 병이란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순위 문제가 생겨요. 순위 문제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을하고 병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순위 문제가 생긴다. 아니요, 순위 문제가. 그래서 이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순위만 생겼죠? 순위만 생기면 이 을의 순위를 지켜줘야 되니까 이을 앞으로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자, 저당권 설정, 총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준다니까 가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준다? 을 앞으로 해줘요, 을 앞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번 뭐라고? 2번. 자, 이렇게 2번. 자, 자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누구 거 받는 거 이거? 병거 받는다 있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데 뭐예요? 이유 있다. 자,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자, 그 이유 있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 있다 하게 되면 니네가 이유 없다고 해서 보내왔는데 우리가 이유 있으니까 등기 받아줘라. 기록명령을 해요. 기록명령을 한다. 자, 기록명령했는데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거기 뭐예요? 자, 제3자 명의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데 누가 선이 뭐예요? 선이 또 저당권자가 있죠? 제3의 이해관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한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여튼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했으니까 가등기 실행하라는 거죠. 저당권 등기 실행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니까 양립이 되죠.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였더라도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자, 고등법으로 항고, 대법원으로 뭐라고? 재항고한다. 그러니까 재항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일단 자, 그 쌍가루 3번 있죠? 이 쌍가루 3번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 그래서 이의 신청은 당의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그러니까 네 글자입니다. 이게 네 글자죠? 짝수, 짝수예요. 홀수, 홀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건 다섯 글자이고 네 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꼬시려고 뭐라고? 관할 등기소라고 얘기도 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관할 등기소라고. 아, 관할 지방법원이기도 하고 관할 등기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할이란 단어가 들어갔어도 여섯 글자고, 이거는 뭐예요? 네 글자 짝수, 짝수죠? 항상 짝수면 짝수고 홀수면 뭐라고? 홀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면 짝수고 뭐라고? 홀수면 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2번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간의 조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상당한 초본, 그게 뭐예요? 등기를 받아주면 되고. 자, 이유 없다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그랬죠? 등기 완료에 이유가 있으면 등기를 뭐 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고 원장을 팔 때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이 신청의 사실을 뭐 한다는 얘기고, 알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392페이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 이 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그래서 이 신청 전 등기관한테 뭐라고? 전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후로 나면 안 되죠? 전에 이의 부기 및 뭐를 명한다고? 가등기를 명한다. 그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항고 제항고 하는데 앞에 있죠? 앞에 이 신청을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이 신청을 별표해 두시고, 만약에 올해, 만약에 뭐예요? 올해 시험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문제, 이 단일 문제, 단일 문제가 아니라 이 종합 문제에 뭐할수 있어요? 이 종합 문제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끼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좀 봐두셔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자, 지금까지 뭘 했어요? 지금 그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약 정리를 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들 있죠? 한번 쭉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래도 이론을 많이 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혼자 공부하신 분 중에 여러분 패착이 또 뭐냐면 꼭 어려운 거를 자꾸만 뭐예요? 어려운 걸 공부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자기가 모르고 어려운 걸.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있다면 항상 뭐예요? 3문제, 4문제, 3문제 할 때, 이 3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3문제가 아주 쉬운 것이고, 4문제가 중간이에요. 그럼 공인 중개사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실수하지 않고 맞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본적인 걸 맞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본인이 잘 어렵고 모른다고 어려운 것만 한다는 건 그건 있어 없는 얘기예요.
그런 패착을 저기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어디, 여기 7가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험 범위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자, 여러분 하여튼, 자, 더 날씨도 더운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부지런히 하시고, 이제 또 이제 그 동영모의고사도 있고, 이제 또 마지막 그 특강 있죠? 1일 특강. 그래서 이제 문제도 정리할 거니까. 계속 여러 번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보는 게. 자, 같은 문제들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풀어보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